안녕하세요. 문화가 특허의 손동혁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부부를 위한 연극 뷰티풀 라이프를 5월 12일 오후 2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극 뷰티풀 라이프는 90년대 노후부부가 살아가는 가정집을 배경으로 인생의 끝을 겨울로 표현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인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남편의 담담하지만 미안해하는 모습을, 40대의 여름은 철없는 남편과 장애를 발견한 부인이 겪는 성장통을 보여주며, 20대의 봄은 오해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커플이 우연찮게 다시 만나면서 함께하는 풋풋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인생의 끝에서 삶과 인연의 무게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로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네 삶을 돌아보게 하며, 공연 중에 흘러나오는 8, 90년대 가요들은 시대를 거슬러 아련한 감동으로 젖어들게 합니다.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시간과 예약 관련 사항은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자석제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전시 소식입니다. 정서진 아트큐브의 2021년 첫 번째 기획 전시 공기의 모양전이 5월 23일까지 경인 아라뱃길에 위치한 정서진 아트큐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공기의 모양전은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생물학적이며 감정적이고 기억을 자극하는 공기에 대한 공간감적 사유를 현대미술로 풀어보는 전시로, 참여 작가인 김윤수, 신현정, 전희경 작가가 공기에 대한 공감각적 사유를 미술적 언어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상시 참여할 수 있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바람을 소리로 느끼는, 전시 주제인 비가시적 자연물질 중 하나인 바람을 풍경 만들기를 통해 소리로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풍경을 만들어 봄으로써 바람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길러볼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전 연령 입장 가능합니다. 네이버 사전 예약제를 통해 관람 인원을 시간당 5명으로 제한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화요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문화예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문화정보 IQ라는 앱입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처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정보와 문화시설을 찾아볼 수 있고, 문화픽 기능이 있어서 몇 가지 설정을 해놓으면 본인의 취향을 반영해 문화예술 행사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인천 문화정보를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 관람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